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처리자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하고, 처리장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좀 빨리 흘러가네요. 보니까 생각만큼 휙휙 지나갑니다. 그냥 휙휙 지나가요. 오늘 그렇게 막썩 좋지도 않았어요. 주가 흐름도 그렇고, 배당락에 뭐 테슬라 쇼크에 요즘 뭐 주가도 쭉쭉 빠지고 있고, 상당히 힘든 연말을 보내는 것 같아요. 원래 연말에는 항상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좀 신바람이 나야 하는데, 신바람커녕은 지금 거의 뭐 초상집뿐이라서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고 좀 힘이 들 거예요. 솔직히 다 누구나 똑같아요. 천회장이라고 해서 뭐 항상 뭐 기분 좋고 들떠는 건 아니거든. 저도 인간인지라 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이 들더라도 같이 한번 힘을 내보자고요. 응? 이 또한 지나간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배당락이래 또 기관이 또 매물이 또 출회되고요. 여기 또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 여파 때문에 그런지 2% 이상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고 두 달여 만에 2,300선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34포인트 정도 내려서 2,280.45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날 그 전날 종가보다 36.34포인트 내려가지고 2,296.45에 이제 출발한 우리 코스피는 이후에 낙폭을 계속 확대를 하는 겁니다. 낙폭을 계속 확대를 하더라.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한 1조 한 774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사들였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3,034억 그리고 기관 애들이 8,286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운 거죠.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쭉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보니까 삼성전자, 뭐 LG 엔솔, 하이닉스, LG 화학, SDI, 현대차, 네이버.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보니까 2차 전지주, 뭐 자동차주는 동반 약세를 보였고, 미 증시에서 전기차 수요 부진하고 재고 누적 우려에 따라서 테슬라 등 자동차주가 급락을 합니다. 여기 또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수요도 위축될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는 거죠. 투자 심리는 악화가 된다. 이날 지수 하락은 배당락이를 맞아서 그 외국인하고 기관 매물이 이제 쏟아진 데 따른 그 영향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배당락이를 맞아서 고배당 금융주하고 대형주 전반에 걸쳐서 기관과 외국인 매물이 이제 출회돼요. 출회되다 보니 이 지수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에서 그 전기차주, 이게 재밌어요. 이게 전기차주가 급락한 것에 동조화돼가지고 2차 전지 대형주 전반이 낙폭을 키웠다 보시면 됩니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 따르니까 이날 현금 배당락 지수는 전날 대비했을 때한1.56% 하락한 2296.45 이제 추정이 되는데 현금 배당락 지수는 12월 결산법인이 그 올해 현금 배당액이나 현금 배당액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이론적인 지표예요. 근데 이날 지수가 1.56%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수가 보합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고배당주인 은행주가 배당락이를 맞아서 일제히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우리금융지주도 보니까 전거래 대비 한 9.23% 급락을 해가지고 11,8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어요.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 그리고 KB 하여튼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배당 가능성이 낮은 카카오뱅크도 다른 은행주 그 하락 여파로 동반 하락을 했다는 거죠. 코스닥 지수도 하락을 해가지고 전날 회복했던 이제 700선을 하루 만에 내줍니다. 700선을 하루 만에 내줬고요. 이 코스닥 참 재밌어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 대비 11.82포인트 내려가지고 692.37로 장을 마쳤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5,909억을 순매수를 합니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2,133억, 그리고 기관 애들이 3,676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에코프로비엠, LNF, 카카오게임즈, HLB, 퍼비스, 그 에코프로하고 쭉 하여튼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4.4원 내려가서 1267원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떠냐 봤더니 영국이 아주 흥미롭네요. 영국이 한 0.18이 정도 현재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0.03% 정도 현재 떨어졌다가 약간 좀 반등하는데 강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도 좀쭉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약간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보합으로 마이너스 0.04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플러스로 전환할 것 같아요. 전환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필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필반도 어제 막 그렇게 안 좋았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1.79% 빠지더라고요.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많이 빠지죠.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뭐 엔비디아도 많이 급락을 했던데, 내일은 한 2500은 한번 돌파해 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다시 또 회복을 할것 같아요. 저점에서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환율은 현재 어떠냐? 미국은 미국 달러죠. 달러 1268원 정도 합니다. 좀 많이 빠졌어요. 4원이나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일본엔도 133.46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유가도 79.53달러 현재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엔화는 947.58원, 유로화는 1348.64원, 중국 위안화가 181.72원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휘발유는 1526.05원 소폭 하락을 했고요. 국제금값 1823.1달러 상승, 국내는 73476.46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금값은 국제는 오르고 국내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떠냐? 3.830이네요. 3.830. 현재 흐름이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3.830. 또뭐 별로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보니까 좀 떨어져주지 않은데 떨어지지는 않고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다우는 0.27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S&P는 0.24% 정도 현재 오르고 있어요. 선물에서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0.19, 0.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러셀은 한 0.5%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네요. 독일은 0.01 정도 현재 그 강보합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 0.11 플러스, 그리고 영국도 0.88%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유로도 0.03% 현재 강보합 보이고, 이탈리아도 0.05% 정도 현재 강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도 빠졌다가 다시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오늘 1,500원이나 밀렸습니다. 2.58% 빠졌는데, 내일은 또 어느 정도 또 상승할 거예요. 뭐 배당락도 있겠지만은 일단 외인들이 좀 팔다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미국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내일은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또 5만 8천원까지는 몰라도 5만 7천원 선은 충분하게 돌파하진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또 많이 빠지면은 또 많이 또 사요. 털면서 나가는 거지 뭐 개미들 털면인데, 우리 개미들이 나는 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렴할 때 좀씩 주워 담는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우리 찐팬분 중에 보니까 한 900주 사신 분도 있더라고. 한 방에 900주.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분도 있어요. 뭐 한주 두주 사는 분도 있지만은 뭐 몇백 주 사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주워 담는 겁니다. 주워 담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용기 있게 갑시다. 우리 오선주도 5만 1300까지 갔는데 많이 빠졌죠. 1200원씩 빠졌으면은 지금 내일은 다시 한번 5만 2000원 가까이는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회복을 해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참 의미 있네요. 그냥 마지막 날. 마지막 슈팅, 마지막 발악, 마지막 폭등 이런 걸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참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도 뭐 아침잠이 좀 많은 사람인데 또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항상 행복했고, 좀 피곤함 속에서도 뭔가 즐거움이 있었고, 그래도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쁨, 즐거움. 그 같은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줬으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지. 저 혼자만이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왔어요, 여러분. 작년하고 오랫동안 2년 연속 하루도 안 쉬고 영상을 주구장창 올렸습니다. 보통 한개 올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닐 텐데, 제 테라 알죠? 많이 올릴 때는 하루에 10개씩도 올린 적도 있어요, 이상.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점 이제 그 하루에 올리는 영상 수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본인도 해야지. 천회장도 이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산에 가서 뭐 일을 하든지 뭘든지 해야 하는데, 하여튼 시간을 좀 줄일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뭐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같이 우리 멘탈 관리 잘해서 한번 극복해 보자고요. 저는 멘탈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종목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선택했을 때는 결국 멘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10년, 저는 약속했던 10년 동안 가는 거고, 10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기 형편껏 투자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